반일은 정신병이다. 5.18은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 세월호 비하, 민주노총 시위의 실탄 사용, 정규직 제로 시대, 촛불 집회를 두고 다들 멍청하게 광화문으로 나가시더니 조국 장관은 일베다. 검정고시 출신은 정상적이지 않다. 가난한 사람은 맺힌 게 많다. 김구 선생은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살인을 했다. 이승만 박정희는 신이 보낸 구원자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다. 다 읽기도 힘듭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노재승의 망언 시리즈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일본을 좋아하고 막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극우 보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영입한 젊은 인사, 역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그러니 영입 인사도 저런 인간들만 영입합니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 지긋지긋한 우연은 언제나 끝날까요? 그의 망언 시리즈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의 망언을 덮고도 남을 총체적인 망언 끝판이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개밥, 왈왈이야 꿀꿀이는 되지 맙시다라는 말도 했답니다. 재난지원금이 왈왈이 밥이라면 국민이 왈왈이란 겁니다. 노재승과 윤석열 때문에 오늘 저도 졸지에 왈왈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김구 선생도 조국 장관도 심지어 민주노총과 촛불 시민을 비롯한 국민도 그저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노재승이니 언론에 나가서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실실 웃고 변명만 늘어놓다 화난 앵커에게 참교육을 당합니다. 그 영상 잠시 보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 건국의 아버지로 통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독립의 경우에는 독립의 아버지라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건국의 아버지는 잘못된 편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후보 어디서 선출했습니까? 후보요? 예.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의힘도 백범 김구 선생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된 거거든요. 네, 저도 높게 예.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의힘도 평가한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썼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었고요. 네. 그냥 일개 시민, 국민이었습니다. 예. 저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사인의 위치에서 그렇게 했던 거지 예. 제가 만약에 오늘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저는 비판받고 뭐 사퇴 요구에도 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과거 이제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임명이 철회됐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역시 과거 발언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에서는 혹시 이 문제 가지고 네. 사퇴라든지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를 나누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조금 전에도 정강정책 연설을 녹화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 당 관계자들과 예. 함께 일을 하고 오는 길이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 발언으로 지금은 재단할 수 없다라는 네, 이야기 맞습니다. 하시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 자유 표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기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 공당의 대변이 됐든 공당의 위원장이 됐든 좀 더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네. 국민을 갈라치는 발언이 아니라 좀 화합하고 통합하는 발언 그런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동성동 한 카페에 간 윤석열 후보 예기치 않게 장애인 단체와 마주칩니다. 휠체어를 탄 여성 회원이 윤 후보를 향해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며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이 회원의 손을 잡은 윤 후보는 제가 원내대표님께 잘 말씀드려서 장애인들이 정상인하고 똑같이 일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선대위 관계자가 황급히 비장애인이라고 귀뜸해줍니다. 윤 후보는 이어 비장애인과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장애인 앞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단어로 정상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명백한 장애인 비하 발언입니다. 윤 후보의 말대로 장애인 아닌 사람이 정상인이라면 장애인은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내일이면 장애인단체에서 비난 성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던 장애인단체 박 대표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지 계속 법 개정만 요구합니다. 윤 후보와 대화를 나눈 회원은 정말요? 눈물 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윤 후보는 단체 회원들과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온 윤석열. 국회가 내일 종료인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간담회 종료 뒤 카페에서 나온 윤 후보는 당선되면 맡을 수 있다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정기국회는 내일 종료돼 논의할 수가 없다. 올해에는 국회를 못 연다. 내년에 가장 빨리 바라시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20년을 얘기해왔다. 통과시켜달라. 합의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어 윤 후보와 이 대표는 30여 분 동안 대학로 거리 인사에 나섰습니다. 후보 뒤를 따라 걸었던 시민 대부분은 2030세대 남성들이었고 젊은 여성은 찾기 힘들었죠. 후보 곁으로 다가가 함께 셀카를 찍거나 사인을 요청한 시민 역시 남성들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어우, 사람이 너무 없네. 뭐 유튜버하고 선대위 관계자가 전부입니다. 여기가 서울 맞습니까? 그 많은 지지자들 다 어디 갔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앞에는 다 정리합니다. 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사진 찍자고 하는데 거절하네요. 뻘쭘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지자가 와서 사진 찍자는데 거절하죠? 이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 손에 든 건 뭐죠? 지금은 이동 중? 아, 누가 이동 중이 아니랴? 뭐 굳이 그런 손팻말까지 들고 그래? 그리고 또 뭐예요? 거리두기? 아니, 거리두기를 하려면 애초에 나오질 말아야지. 자,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이 더 빠진 것 같네요. 걸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진 찍자고 몰려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다 합쳐서 한 100명? 자, 여기가 포토존인가 보네요. 자, 시민들과 사진 찍는 것도 시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부대끼면서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사람들은 황송하게 사진 찍어서 고맙다는 그런 표정이고요. 권위주의가 철철 몸에 배있죠. 자,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없습니다. 사진 찍자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네요. 어르신, 제가 한 말씀에 기분 상하지 마시고. 네, 알았습니다. 기분 상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판단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 방송은 온양TV님의 방송입니다. 온양TV님 목소리 나오죠? 예, 풀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대부분이 2030 남성들인 것 같죠? 여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쪽 뒤로 해서 좀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오 시간 타임오버 타임오버 약간 어느 분께서 저기 6시라고 했습니까? 칼같이 맞춰요. 5분 전에 야, 그것도 5분 전에 저기 지금 뒤에 줄 서 계신 분들 사진도 못 찍고 아이고 야 이런 거는 칼같이 찍히네 시청자 여러분 아 이거 뒤에 줄 서 계신 분들 이거 사진 못 찍어서 어떡합니까?